혹시 어렸을 작품들 중에 본게 있는지? 아, 최근에 뮤직비디오. 네. 누나가 꽂힌 노래가 있다면서 들려주는 거예요. 그린 선배님의 그 사랑에 아파본 적 아, 있나요? 라는 노래에서 네. 집에서 이제 듣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야, 이거 너 뮤직비디오 네가 찍었잖아 이러는 거예요. 어? 보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. 귀여운 아기가 있더라고요. 요즘 보아 씨가 즐겨 듣는 노래 뮤직비디오에 10살 승우 군이 출연해 있는 기막힌 우연 정말 귀엽지 않나요? 그런데 조보아 씨도 유승호 씨 못지않은 훌륭한 성장기를 보아 씨도 보냈더라고요. 커머리숱도 입었네. 그러네요. 어쩌면 저래요. 두 분의 실제 졸업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무슨 졸업 사진이지? 아니, 무슨 졸업 사진이긴요. 본인 졸업 사진이죠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이 사진을 두고 도대체 왜 당황하는 아니, 걸까요? 저 사진 잘 나오고 아니,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요. 교복 입은 비주얼 이랬는데 하고 아니 진짜 드라마 같아 드라마. 그죠? 아니 이때 아저씨가 포토샵을 너무 많이 했어요. 저를 아, 그래요, 저 아니게 만들어놨어요. 나좀 살려달라고! 달달했던 로맨스도 잠시. 쌤, 저 진짜 아니에요. 제가 안 밀었어요. 제가 새우 걔를 왜 밀어요? 수정이가 예기치 못한 사고와 오해로 강제 퇴학을 당하게 되는 유승호 씨. 지정아, 나 아니잖아. 어? 너 왜 거짓말해? 결국 두 사람은 가장 차가운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. 무슨 일이 있는 거죠? 9년 그로부터 9년 뒤. 거, 니들 후회하게 될 거다. 학창 시절을 앗아간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가 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선생님이 된 첫사랑과 재회하는데요. 두 분 그러면 이제 촬영이 진행됐으니까 이제 많이 친해지셨겠어요. 5분 동안 저 대신 리포터가 돼서 우리 조보아 씨를 인터뷰해 주시면 어떨까요? 풀어 나오세요. 네, 유승호 씨 실제로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첫인상이 어땠나요? 좋았어요. 뭐 쳐다봐요? 촬영하면서 유승호 씨 때문에 진짜로 설렌 적이 있나요?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. 상대 역은 이분 참 괜찮은 분이죠. 근데 마음에 드시나요? 어떤 점이 좋았죠?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조보아 씨. 그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. 네, 감사했습니다. 네. 이런 시베리아 벌판에 핀 개나리 같은 끼고 학생과 선생님으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. 학교로 돌아간 그는 잃어버린 첫사랑과 학창 시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?